안녕하세요 장피쭈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제 1회 장피쭈 어워드 4회를 맡게 된 애니메이터 윤상원. 뭐 닥치라 계시여. 아, 네 감사합니다. 행사에 앞서 안내 말씀. 이거 바뀌었나요? 아, 네. 행사에 앞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상식 컨텐츠는 작년 12월 31일에 업로드 예정일이었는데요. 삐쭈님이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리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나으셨다고 합니다. 뭐 닥치라 귀신? 삐쭈님 거기가 아니고 여기. 뭐? 아, 네 거기 맞습니다. 뭐 닥치라 귀신이야. 사실상 창작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오신 대선배님이시죠. 안기욱 씨가 시상을 도와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기욱 씨는 2017년 10월 22일 시작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욱 잘생겼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형님들. 저는 오늘의 안기욱의 안기욱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상하면 되는 건가요? 뭐? 뭐? 네? 뭐? 네? 뭐? 네? 뭐? 네? 뭐? 아,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첫 번째 상, 인기상입니다. 후보 스크린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후보입니다. 친들 같은 말투와 일병다운 우직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빗상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신병의 김상훈. 두 번째 후보입니다. 아마 장피쭈 채널에서 가장 적은 대사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네요. 스튜디오 장피쭈의 안유천. 세 번째 후보입니다. 장피쭈 채널 최장수 창작 콘텐츠죠. 거침없는 패기와 입담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접니다. 네 번째 후보입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로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장피쭈 스튜디오의 의외의 독설가 윤상원. 와, 한 명 한 명 소개될 때마다 환호성이 정말 엄청난데요. 누가 받아도 이상할 거 없는 정말 쟁쟁한 후보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상, 그 영예의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스튜디오 장피쭈의 안유천! 스튜디오 장피쭈의 단초 안유천은 단편하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2019년 안유천님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닥치라 귀신이야.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정말 짧지만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지금 시간이 없다고 앞에서 계속 보채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은 베스트 커플 상인데요. 올해 가장 빛나는 케미로 많은 분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한 커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후보 스크린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들 알고 보면 굉장히 애견인들이시죠? 꽃비로 하나 된 동네 어깨형님들, CB 커플. 네, 다음은 정말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잘 어울리는 커플인데요. 지켜보는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스튜디오 장피쭈의 준영 성원 커플. 다음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커플이죠. 역대급 트롤과 역대급 보살의 만남, 신병의 박민석 김상훈 커플. 네, 다음은 이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때 욕쟁이 커플로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한 진수 경태 커플.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런 커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커플상, 그 영예의 주인공은? 신병의 박민석 김상훈 커플 축하드립니다. 그 두 분 다 군인 신분이라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차렷! 충성! 충성! 바로!
저희가 무슨 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병 박민석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받았어 새끼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군생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대 차렷 중성. 개인적으로 저 두 명은 참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트로피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우수 콘텐츠 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최우수 상이니만큼 특별한 분이 시상을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뒤졌다면 저희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큰 야유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장삐쭈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장삐쭈에서 장삐쭈를 맡고 있는 장삐쭈라고 합니다. 예. 시상식인데 옷도 안 입냐 이 새끼야! 덕지 가려! 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빨리 발표하고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끄죠 이 새끼야! 그럼 스크린으로 후보 만나보시죠. 지금 불과 1년 만에 채널 최다조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무서운 컨텐츠입니다. 단편선의 10위. 다음은 60만 국군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콘텐츠죠. 사실상 장피투 채널의 메인 콘텐츠였던 신병. 다음은 장피투 채널 최장수 콘텐츠죠. 오늘의 안기우. 마지막으로 그냥 가볍게 만들어본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장피투 채널의 소확잼 콘텐츠 스튜디오 장피투. 자, 장삐쭈 채널 창설 이래 최고의 콘텐츠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콘텐츠상. 그 첫 번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콘텐츠는 바로 여기에 수상자가 적혀있다고 하네요. 빨리 공개해라! 시간 끌지 마 이 새끼야!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1회 장삐쭈 어워드 최우수 콘텐츠상은 축하드립니다. 단편선의 10위. 아, 10위팀 정말 좋아하시네요.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트로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위팀 두 분 어디 가셨죠?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시는 분? 웸, 뭔 놈의 것이 존나게 길구만. 아, 나 근게요. 허리 뽀사잡을 뻔했어라이. 뭔 커플상인지 개불상인지 뭐 준다더만 입 싹 씻어본다이. 그따 형님 그 받아갖고 뭐 한다요. 술이나 받으셔이. 근게, 뭔 최우수상이나 뭐 준다 하면은 뭐 받을란가 모르는데 안 그냐? 아이, 형님 뭐 최우수상 아무나 받는다요. 아야, 그래도 우리 조회수는 존나게 나왔시야. 아니, 조회수 나오면 뭐 한다요. 노란 딱지인데. 글쎄, 우리 같은 놈들을 없는 게 도와주는 거지. 아, 따 형님 동상에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예, 따라 봐라. 근디니 뽀삐 밥은 주고 왔냐? 진짜 없으신가요?